네, 추워진 서울, 서서히 내린 그날 거산 YS가 떠났습니다. 자, 아버지의 연결식 장면을 보는 아들, 한때 황태자였고 소통령이었던 아들 현철 씨 오열했습니다. 관련된 얘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장면을 위해서요, 오늘 있었던 국회의 추모 영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만든 영상인데 그 영상 함께 보는 것으로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에서 만류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듣지 않았을 때에는 저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나를 감금할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빼지는 못해. 확실을 갖다 확실히로 거짓말을 하는 걸로 기억이 안돼. 그거 한 번만 해주세요. 학생 정확하게 들어요. 확실히. 네, 학생 정확히 들어요. 자, 오늘 이제 눈이 내리는 가운데 가족들 많은 눈물 속에 연결식을 치렀습니다. 지금 이 시각 국립현충원에서는요, 아직 안장식이 끝나지 않고 끝 마무리가 좀 남았네요. 지금 이 시각 서울 동작구의 국립현충원 모습입니다. 자, 허토라 그러죠? 예, 이미 관이 내려갔고 그 위에 처음으로 뿌리는 흙이 이제 허토인데요. 네. 그 허토 절차까지 이미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흙을 덮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분인가가 애국가를 부릅니다. 떠나는 YS를 위해 그가 사랑했던 조국에 대한 조국의 국가 애국가를 부르는 가운데 마지막 흙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 흙이요. 뭐 원래 이제 DJ가 돌아가셨을 때는 고향 하의도의 흙 한 줌을 가져와서 뿌리기도 했는데 예. 오늘 저 흙은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예. 원래는 혹시 거제도에서 고향에 있는 흙을 가져와서 허토에 사용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행정자치부에서 마사토를 준비해가지고 아주 그 마사토는 이제 이 비가 오면 아주 잘 이렇게 스며드는 그런 흙이거든요. 네. 그 흙을 뿌렸다고 그럽니다. 자, 오른쪽에 태극기 보이시고요. 자,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의 모습, 결국 마지막 안장식 장면 보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차갑게 얼어붙은 땅에 YS를 담은 관은 내려졌고 마지막 흙이 부여지고 있습니다. 손명순 여사가 원래는 건강 때문에 저렇게 현충원 안장식까지는 못 갈 줄 알았더니 결국 이 자리도 함께 하셨죠. 네, 아,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철 씨, 예. 오른쪽에 현철 씨. 손 여사가 마지막 그 하관하는 모습까지 네. 지켜보면서 네. 그, 고인이 된 그 전직 대통령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끝까지 지금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네. 손명순 여사는 국회에서 열렸던 연결식장에서도 계속 계셨는데 사실은 보니까 상당히 몸이 좋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눈 초점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는 좀 느낌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 사이에서 종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부축을 하는 것, 부축을 예. 받아야 좀 거동이 가능하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주위에 참석한, 안장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흙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현철 씨,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내가 조금 더 효도를 했더라면 김영삼 대통령이 통치하던 93년부터 98년까지 현직 대통령의 아들로서는 처음으로 구속된 현철 씨 아버지의 관이 내려가는 저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그렇죠. 싶습니다. 제가 그때 대검을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현철 씨가 네. 결국 대통령,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있는 그 시절에 결국은 탈세 혐의로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이 됐었는데요. 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연결식에서도 중간에 그런 여러 가지 상념이 겹쳤는지 두 어깨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흐느끼는 모습이 TV의 화면에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지금 보는 모습 1993년입니다. 지금부터 무려 22년 전 YS가 취임하던 저 순간 그러나 왼쪽 작은 화면은 오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아들 YS의 차남 김현철 씨의 모습입니다. 예, 현철 씨가 원래는 사실은 평소에 만약에 뇌물성, 즉 대가가 있는 돈을 받으면 구속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돈은 전혀 받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자기의 네. 고등학교 후배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았었는데
결국은 김기수 검찰총장이 처음에는 아 이거 가지고는 구속시키기 어렵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어떤 혐의를 대서라도 구속을 시키라라는 얘기를 듣고 결국은 조세포탈 혐의로 그러니까 네. 남의 돈을 받았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결국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지금 그 현철 씨가 네.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는 저 대목이 어느 대목이냐 하면 네. 바로 그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에서 네. 누구나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 이 꿈을 가집시다 라고 하는 대목에서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후회한지 크겠습니까? 다음은 장례위원회 위원장이신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예, 오늘 사실 날씨가 워낙 차가웠고요. 그리고 네. 눈이 내렸기 때문에 국회 연결식장을 보면 전체 12,000명을 원래 초청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상당수 자리가 좀 비어 있었습니다. 네. 자, 눈이 내리는 서울에서 사실상의 첫눈이 내렸는데요. 많은 분들이 복잡한 마음, 네, 가족들 그 눈 속에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수환 전 국회의장 모습입니다. 예, 추도사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네.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김수환 전 의장은 사실 그 평생을 YS와 함께해온 상도동계의 좌장격입니다. 아마 그 지나온 네. 그 대통령 되기 전까지의 그 길었던 인고의 시간 그리고 네. 대통령으로서의 짧았던 영광 네. 이런 것을 생각하며 많은 눈물을 쏟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참으로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70년대 유신시대를 거쳐 1980년대 전두환 정부 하에서 YS와 함께 뜨거웠던 아스팔트 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던 김수환 전 국회의장 가소서. 너무나 역설적으로 대조적인 눈 내리는 국회의 상황을 생각했을 겁니다. 자,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은 저렇게 국회 연결식에 참석을 해야 되는데 건강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죠. 대신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을 찾아서 고인의 마지막 순간 운구차를 같이 바라봤습니다.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각군 의장대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관을 운구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병원에서 운구차에 실리기 전 관을 들고 이동하는 모습. 우리 군 의장대의 그 규칙에 따라 천천히 관을 옮기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함께 이곳에 방문해서 마지막 운구 장면을 보고 고개를 숙여서 이제 병원을 떠나는 고인의 모습. 바라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실 그 7박 10일간의 해외 순방에서 쌓인 그 피로와 감기 증세로 지금 사실 오늘 저 자리에 외부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네. 주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 가시는 길에 연결식 전체를 지켜볼 수는 없지만 발인식이라도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에 따라서 주치의가 저기까지는 가시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기서 유족들에게 어떤 한 10분간 그 어떤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것으로 예를 다했습니다. 네, 오늘 이 순간 YS를 가장 마지막으로 떠나보낼 때 누구보다도 슬퍼했을 분은 부인 손명순 여사죠. 64년 동안 그 두 분은 함께했습니다. 그 두 부의 마음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고마웠어. 사랑아.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네, 김광석의 노래 어느 60대 노 부부의 어느 부부의 이야기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도 가족들이 그 다양하게 모습을 보여줬죠. 현철 씨 어깨를 흐느끼며 누는 모습을 봤고요. 손명순 여사의 모습도 보이네요. 손명순 여사의 모습. 예. 바로 그 지금 현재 헌화하고 예, 분향을 하기 위해서 가는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국호 한송이를 떠나보내는 남편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바치기 위해 휠체어 탄 채 손명순 여사. 오늘 손명순 여사 외에도 장남 김은철 씨, 차남 김현철 씨, 그리고 장녀 김혜영 씨, 차녀 김혜정 씨, 그리고 삼녀 김혜숙 씨 모두가 아주 연결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네. 손명순 여사의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참석한 많은 조문객들이 하나의 마음이 자, 이남 3녀인데요. 현철 씨를 제외한 네 자녀들이 모두 미국에 살았잖아요. 예. 그야말로 유신과 선글라스를 네. 낀 사람이 장남 김은철 씨입니다. 그 장남 김은철 씨는 사실은 그 정치에는 거의 관여를 안 해서 네. 사실 기자들도 정확히 은철 씨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었고 네. 그 결혼한 이후에 줄곧 미국에서 살다가 네. 그 장례식에 귀국을 한 것으로 YS의 자녀들이 이렇게 많이 미국에 살게 된 것은 역시 국내 활동이 좀 제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김은철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장애도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에 살던 김은철 씨는 YS가 대통령이 취임하던 1993년 이제 귀국해서 아버지가 살던 상도동을 지켰다고 하고요. 아버지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오기 전 마지막 그 집 공사하는 것까지 책임을 지고 그동안은 거제도 어장도 관리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모셨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면 이제 YS의 옛 모습들인데요. 자, 상도동 집이라는 것, 이 가족들 YS에겐 떼어놓을 수 없는 공간이고 가족들입니다. 자, 상도동 집. 오늘 이제 운구차가 여의도 국회를 떠나 상도동에 들렀는데 예. YS에게 상도동이라는 건 어떤 곳입니까? 예. 상도동 집은 아버님 김홍조웅이 세 번째로 사주신 집인데요. 네. 사실은 김홍조웅이 김영삼 전 대통령한테 집을 세 번이나 사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에 사준 두 집은 모두 정치자금으로 네. 선거하다 다 팔아서 써버렸기 때문에 마지막 1969년에 마지막으로 상도동 집을 사주면서는 이 집 팔면은 너 이제 집 없다. 네. 마지막으로 내가 사주는 집이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마 안 파시고 46년간 김영삼 전 대통령과 손명순 여사가 같이 사용했던 집인데요. 현재 한 시가 한 20억 정도. 네. 전체가 114평이거든요. 네. 시가 20억 정도 가는데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2011년에 모두 김영삼 도서관을 짓기 전에 네. 모두 자기의 재산 50억을 모두 내놓는다고 하면서 네. 그때 손명순 여사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쓰고 네. 그 이후에는 사위에 헌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면 현철 씨와 가족들 모두 오열 속에 지켜봤지만 아까 잠시 봤던 초등학생 아이가 YS에게 확실히 발음을 좀 확실히 해달라 할 때 그때만 가족들이 밝게 웃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있었다네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네. 그 확실히 발음 잘 확실히 못하는 줄 알았는데요. 네. 그때 정확하게 확실히 하는 거 봐서 네. 발음을 못하시는 건 아니고 네. 그 아마 고향 발음이 버릇이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학생 생각이 힘들어요. 확실히. 네. 너무 무겁게만 진행되면 안 되는데요. 오늘 한순간 국회에 참석했던 가족들 그리고 참관객들이 잠시 얼굴을 밝게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